자네는 해선 안 될 일을 했어. 집에 왔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. 그럴 순 없어. 너무 많은 걸 봤어. 너희 둘 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.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시대가 달라졌어. 이제 겁주기로는 부족해. 그래서 어린애를 납치해요?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린애 수천 명이라도 납치할 거야. 날 방해하면 용서 못해. 다 쐬버릴 거야. 안 돼!